10번 문제입니다.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찾는 문제예요. 자연과 윤리 파트이고요. 이 자연과 윤리 파트 역시나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갑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물이 이성을 지니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와 진정으로 대립한다.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한다 라고 보는 사람, 갑은 누구겠어요? 인간 중심주의자, 바로 칸트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을은요, 개별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 내재적 가치, 개별 생명체, 개별 유기체들,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테일러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 부분 한번 표시해볼까요?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동등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들을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존중하는 것, 테일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병은요, 종차별주의를 버리고 육식을 멈추면 식량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식량을 제대로 분배하면 기아를 없앨 수 있고요. 동물 해방은 인간 해방이기도 하다. 동물 해방은 인간 해방이기도 하다. 이거는 누구의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바로 동물 중심주의자 싱어의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 테일러, 싱어의 입장으로 놓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칸트, 테일러, 싱어예요. 칸트, 테일러, 싱어.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동물은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인간은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 자, 이게 지금 갑만의 입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갑, 칸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동물은 수단으로, 칸트 입장에서 간주할 수 있어요. 인간은 수단으로 간주할 수 없을까? 아니죠. 칸트 입장에서 인간 역시 수단으로 대우 가능해. 그러나 반드시 동시에 무엇으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칸트는 X라고 얘기할 겁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겨냥한 선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보는 칸트를 겨냥한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벌써 X가 되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니은 가볼게요. 생명이 있는 비이성적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생명이 있는 비이성적 존재, 비이성적 존재라고 하면 인간이 아닌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존재,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 부여는 칸트의 입장에서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생명이 있는 인간이 아닌 존재, 개별 유기체, 개별 생명체에게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거고요. 싱어의 입장에서는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들에게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 XOO, 이거는 근데 XOX가 되죠. 을만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니은도 역시 옳은 선지가 아닙니다. 디귿 가볼게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조건부로 이행될 수 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예요. 일단 칸트의 입장에서 동물에 대한 의무가 성립이 가능한가? 칸트의 입장에서는 동물에 대한 의무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대한 의무는 누구에 대해서만? 인간에 대해서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칸트의 입장에서 벌써 X가 되겠죠. 테일러 가볼까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조건부로 이행될 수 있다. 동물에 대한 의무, 테일러의 입장에서 조건부,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죠. 절대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선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또 동물 필요하다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테일러의 입장, 조건부로 이행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싱어 입장 어때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 싱어 역시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인류 전체의 복리가 어마어마하게 증진이 된다면 그때는 그죠? 조건부로 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싱어 역시 O가 되겠네요. XOO,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XOO이기 때문에 C는 적절하겠네요. 리을 가볼게요. 인간 이외의 개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인간 중심주의자 칸트의 입장에서는 인간 이외의 개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고요. 테일러의 입장에서도 어때요?
우선성의 원리에 의해서 개체에 대한 다른 인간 이외의 개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싱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차별적인 대우 어떤 경우에 가능할 수 있어요? 공리의 원리에 의해서 차별적인 대우 가능할 수 있고요. 또 동물,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까지를 이제 도덕적 지위가 있는 존재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이 아닌 뭐 식물이나 무생물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대우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리을은 모두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리을 역시 맞는 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